최근 그의 메이크업이 크게 화제가 됐죠. 본인 고유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스타일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쏟아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을 뒤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효리님. 당시 소속사 사장님도 이효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전 4인조 걸그룹 핑클의 멤버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요대상과 연예대상을 모두 수상한 최초의 인물인데요. 최근 그의 메이크업이 크게 화제가 됐죠. 사실 이효리님은 항상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했습니다. 그중 섹시 디바의 대명사인 만큼 섹시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특히 잘 소화했었습니다. 얼굴을 볼게요. 특유의 당당한 포스, 눈은 이소라님처럼 검은홍채보다 하얀 흰자가 더 강조되어 보이면서 차가우면서 도도하고 섹시한 눈빛을 갖고 있고 귀엽게 올라간 입꼬리가 아닌 입꼬리보다 입술산이 올라가 삼각형 모양을 연상시키는 입술 쉐입은 특유의 고관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섹시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매력적으로 소화합니다. 그런데 이슈가 된 이 스타일은 현아님, 멜라니 마르티네즈처럼 키치하고 말괄량이 같은 스타일입니다. 본인 고유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스타일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노란색 눈썹 메이크업 룩은 많은 셀럽들이 도전한 스타일입니다. 켄달 제너, 카일리 제너, 제니님이 하고 이슈가 됐던 스타일인데요. 첫 번째, 이 룩은 강한 펄이 확 빠진 블랙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과 누드빛 립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반면 이효리님은 스모키가 아닌 쉬머 펄 아이 메이크업과 팥색 입술 컬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스타일은 눈썹의 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모든 셀럽들이 컬러가 빠진 블랙 드레스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효리님 옷은 알록달록하고 히피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과해 보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실제 버버리 모델의 룩을 보면 노메이크업에 가까운 히피하고 내추럴한 스타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도 다채롭고 메이크업도 다채롭습니다. 스타킹의 체크무늬 아가일 패턴은 고전적이면서 올드하고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지의 벨라디드처럼 메이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힘을 쫙 빼고 아가일 패턴과 이어지는 다크립으로만 연결감을 주거나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시면 아가일 패턴의 개성도 살리고 도도한 듯 시크한 무드 모두 가져갑니다. 그런데 눈썹, 무대 아이 메이크업, 주근깨, 딥한 립 컬러로 전체적으로 화려합니다. 옷이 색상과 패턴으로 이미 다채로운데 메이크업은 더 다채로워 과해 보입니다. 컬러와 함께 텍스처는 큰 영향을 줍니다. 펄감이 없이 매트가 잘 어울리는 분이 있고 광택감이 있는 펄이 잘 어울리는 분이 있죠. 메이크업을 자세히 보시면 눈썹은 밝고 매트합니다. 그런데 피부 표현, 아이 메이크업, 하이라이터 모두 광이 나고 있습니다. 텍스처의 결을 맞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은갈치처럼 은색 펄이 반짝거리는 화려한 무대 아이 메이크업보다 시크한 눈빛을 사로잡는 다크하고 광이 없는 블랙 스모키 메이크업이 매우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효리님의 스타일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더 나은 하루를 위해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하우스였습니다. 체계적인 이미지 분석과 전문적인 스타일 가이드로 여러분만의 스타일링을 진단해드립니다. 컨설팅 관련 설명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